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순수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쩐지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정체를 숨긴 이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죠. 자객들이 노리던 자는 연나라 5황제의 후손인 13황자. 그는 형제 14황자가 일으킨 난으로 황의를 빼앗기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치던 중이었죠. 호위무사 마서나와 몇몇 일행들만이 겨우 도망칠 수 있었죠. 不如去我屋企，我帮你包扎啦。我屋企就喺下低渔村嗰边啫嘛。 你想成咁，不如去度唞下先。生意都唔好啦。诶，长叔，帮我睇睇婆啊。好啊，好啊。唔该，唔该。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를 마을 사람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왜? 모독가. 个个都叫我飞嘅，我喺呢度大噶。 跟你如果女子又揾你啦，我发多碗汤俾你啊。好，唔该。 이제 한숨 좀 돌리나 싶었던 그녀. 我一定要尽快联络咗兰陵王，联合佢嘅兵力。不如唔好同佢苦缠，喺度避下。 하지만 그는 하루 빨리 황위를 되찾아 나라를 구할 생각이 우선이었죠. 我一直监视住佢，呢个后生仔应该冇问题。 이도치 않게 형제의 난에 끼어들게 된 주인공,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이곳이 바로 황의를 빼앗은 14왕자의 본거지입니다. 장기 세 판을 동시에 두면서 활까지 쏘는 그의 비범한 모습.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문제의 등장 동물. 주인공의 순수함은 범고래마저 친구로 둘 정도였죠. 결국 이곳까지 모습을 드러낸 14왕자의 병력들. 아비는 황자 일행을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옛나라 선친의 왕릉이었죠. 아비는 이제서야 그가 옛나라 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날릉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출발하는 주인공들. 그러나 14황자가 이미 한 발 앞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반 춘문 走嚟呢度 做乜嘢? 오, 原来 13王兄. 等我仲以为终日东奔西躲，你杀我忠臣，夺我皇位。 이血登記已報之光，你繼續匿埋喺你嘅狗洞入邊，發你嘅春秋大夢把啦！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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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인공 일행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바다로 뛰어들어 겨우 목숨 건진 13왕자는 이 처량한 신세를 탓하며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봅니다. 한편 이곳은 날롱왕에 거쳐 그의 딸은 13왕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14왕차已经杀到对付你同月阿姨过来呀月阿姨你只要跟佢哋见十三太子啦唔识佢哋嘅做咩跟佢哋去啊唔通你唔想见燕大哥咩 그러나 이미 어딘가에 자객들이 숨어드는 상황. 하지만 정체를 숨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난생 처음 피를 묻히게 된 공주를 데리고 먼저 도망치게 된 아비. 배우 매연방은 이런 깜찍한 연기도 줄곧 잘했었죠. 하지만 주인공들은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자객은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유유히 떠나는 자객.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차해 놓았던 말을 찾게 되고 겨우 숲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사의 순간을 오가며 어쩐지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인공을 노리던 자객의 정체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마선아였군요. 간밤에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확실했죠. 갱갱박토 동절 쌓이고 갱갱박토 제자고 고단한 게 박토 殿下 微臣之罪越例佢冇事嘅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여러 사람 가슴앓이하게 만드는 와중에 마침내 마을로 돌아온 그들 사랑의 짝대기가 아주 제대로 얽히기 시작했죠. 유나이 니나고 아페이 이거네 니나고 우리 같이 이징판 몽링 하지만 마음이 향하는 곳을 외면하고 정해진 운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왕릉에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 유나이 이래저래 엇갈린 사랑에 심란했던 그녀들 화풀이 상대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인당고, 니도 간사이. 내 손 상조. 지난번에 아비가 남긴 바로 그 상처였죠.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자신을 감싸주는 모습에 결국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그녀. 사랑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결국 뒤돌아서는 그녀. 자신이 해친 동료들에게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14태자 역시 최후의 결전을 시작하려 했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와중에 주인공을 깨우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시원하게 점프 한번 보여주며 분량 뽑는 와중에도 피 튀기는 혈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숨을 잃게 된 건 마선아였죠. 뒤늦게 도착한 주인공이 최후의 전투에 나섭니다. 막강한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은 범고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화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리를 듣고 날아온 동귀여진 공격에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화려한 액션씬에 로맨틱하고 가슴 아픈 스토리까지, 거기에 강렬한 최후를 남기는 범골의 꼬리와 함께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홍콩 무협 전성기에 홍금보가 감독한 영화 전신, 이름만 들어도 추억을 자극하는 화려한 배우들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뜬금없이 범고래가 등장하지만 나름 신선한 요소로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